창원시 감사관이 사화 대상공원 사업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전임 시장 당시 창원시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임 시장인 허성무 전 시장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특혜를 준 건 자신이 아니라 현 시장이란 주장인데 사화 대상공원 사업 특혜 의혹이 이렇게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쟁점이 뭔지 장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창원시 감사관의 주장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 전체를 사들인 뒤 70%를 창원시에 기부 체납해야 하는데 사화공원은 68.66%, 대상공원은 54.74%만 기부 체납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 손해액이 1,051억 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총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 현황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70% 이상 기부 체납해야 하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주장입니다. 70% 이상 기부 체납이 어떤 법령에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며 자신의 재임 당시 결재 문건을 요청했지만 창원시가 문건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사업자의 수익을 억제했다며 분양가를 올린 건 현 시장 때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세대수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해라. 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100만 원 올려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100만 원 정도를.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제가 아니라 현 시장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업자가 전체 공원 터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국토부가 전체 터를 매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허성무 전 시장은 전체 터 매입은 어떤 법령에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전체 사업 면적을 얼마로 보느냐도 쟁점입니다. 사화공원의 경우 창원시 감사관은 124만여 제곱미터라는 주장이고 MBC 경남이 입수한 2019년 3월 창원시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122만여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화 대상공원 특혜 의혹이 전현직 시장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건이 진실을 밝혀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